삼삼은? 아이고, 아이 삼오. 15. 4 곱하기 3은? 아, 12. 아이, 79. 79, 54. 아니, 아닌데. 에? 몰라, 아이. 응? 한번 봐줄게, 한번 봐줄게, 선생아. 그러면 할아버지 이번엔 제 차례예요? 아이, 그래. 99 곱하기 99는? 아이, 그, 99 곱하기 99는? 할아버지 땡! 아, 재밌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졌네. 할아버지, 이제 무슨 놀이 할까요? 이거 또 하자고? 네, 이번엔, 소금 놀이. 저는 엄마 역할이고, 할아버지는 아기예요. 아이, 뭐? 아이, 할아버지가 이거 아기 역할이야? 네, 왜요? 신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이거 아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 얼른 하자. 네, 그럼 시작! 응? 할아버지, 왜 아니에요? 아이,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니? 아니, 할아버진 아기잖아요. 울어야죠. 응애응애 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아야, 맞다, 맞다. 아이, 그래,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아이, 다시 할까?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아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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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우리 아기 왜 울어요? 배고파요? 기다려봐. 이 엄마가 밥 줄게. 당근이랑 버섯 스튜, 버섯도 넣고. 자, 이유식 먹자. 에, 이게 뭐냐? 어? 할아버지, 아기가 갑자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 당근이랑 버섯 주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 건강은 이유식이라서 먹어야 한다고요. 아이, 할애비는 이거 그런 거 싫어해요. 아기는 맛없는 음식인 줄 모르기 때문에 참고 먹어야 해요. 건강한 이유식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래. 다시 하자. 아이, 먹는 척만 해야겠다. 에? 뭐라고요? 아이, 소꿉놀이 하자고. 네,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응애응애. 우리 아기, 냄새나네? 똥 쌌어? 아닌데? 아, 배가 고프구나. 기다려봐, 밥 해줄게. 당근도 썰어놓고, 버섯도 썰어놓고, 끝. 이유식 먹자. 응애응애응애. 아이, 배고픈 거잖아. 먹어야지. 응애응애응애. 먹어. 먹어야 건강해지지. 그래, 입 벌리고 먹자. 아이, 선행아, 이게 뭐냐? 아기가 먹기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아이, 계속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어쩌다는 게냐? 삼박사님. 아이, 눈꽃이 왔냐? 뭐 하십니까? 아니, 그게 이 선행이랑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아이, 글쎄, 아기 역할이 나에게 이 당근이랑 버섯을 주는 거 아니겠니? 아기니까 건강한 이유식을 먹어야 한다고요? 정말 진짜. 아이, 눈꽃아, 네가 보기엔 선행이가 나한테 너무했지? 건강을 위해 선행이가 해준 건데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눈꽃이 너! 아이, 너는 버섯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서 그런 거다. 아이, 눈꽃이 너까지 내 편을 안 들어주다니. 아이, 실망이다. 아이, 그래도 박사님이 아기 역할이라 건강하게 키우려고 선행이가. 아이, 됐고! 아이, 그래, 둘이서 소꿉놀이 하거라. 아, 난 졸려서 이만 가야겠다. 선행. 아이, 눈꽃아, 할아버지 화나신 거 같지? 화난 건 같진 않다. 그냥 삐지신 거 같다. 어쩌지? 박사님은 선행 너를 좋아하시니까 한번 말을 걸어봐라. 나는 아까 해야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온 거라 다시 가봐야 한다. 미안하다, 선행. 아니야, 눈꽃아. 괜찮으니까 먼저 가봐. 그럼 파이팅 해라. 잘 가. 밖에 비 온다. 조심히 가. 어쩌지? 큰일 났네. 일단 눈꽃이가 말한 대로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봐야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잔다. 자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잔다니까. 할아버지 삐지신 거죠? 안 삐졌다. 잔다. 할아버지, 삐지신 거 맞잖아요. 기분 푸세요. 할아버지 안 삐졌다고? 기분 푸세요. 요럴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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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어떻게 풀어주지? 큰일 났는데 루티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루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선행아! 어, 루티야, 어서와. 그러게 삐졌을 때 말해거지 말았어야지. 아니, 난 할아버지 삐진 거 풀어드리려고 그랬지.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면 풀리셔. 맛있는 거? 어? 할아버지 초콜릿 좋아하시는데. 초콜릿? 그럼 초콜릿 사러 갈까? 근데 돈이 없어. 그래? 근데 나도 돈 없는데. 아! 선행아, 너가 애교로 풀어드리는 건 어때? 애교? 응, 삼박사님은 널 엄청 좋아하시니까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애교를 부리면 분명 풀리실 거야. 과연 그러실까? 응,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볼게. 루티야, 고마워.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젖살띠띠, 젖살띠띠,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뀨, 뀨뀨, 할아버지, 제발 기분 푸세요. 아잉, 뿌잉. 아니, 지금 뭐 하는 게야? 이 할아비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유. 에? 이게 녀석아. 선행아. 어쩌지? 아무래도 단단히 삐지신 것 같아. 아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될 것 같아. 시간이 약이라잖아. 아니, 너가 애교 부리면 된다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